이번 시간에는 8비트 브러싱 연습곡 나비소녀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8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7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또 계속 쭉 연주를 하다가 40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2코다가 나오니까 코다가 있는 49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붙임줄이 있는 8비트 브러싱 주법이죠.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D 마이너 코드를 누르고 해보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B플랫 코드입니다. B플랫 코드는 첫 번째 프렛에서 바를 누르고 3번 손가락으로 4, 3, 2번 줄을 한 번에 누르는 방법과 첫 번째 프렛을 바를 누르고 2, 3, 4번 손가락으로 4, 3, 2번 줄을 누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6프렛에서 바를 누르고 4번 손가락은 4번 줄, 3번 손가락은 5번 줄, 2번 손가락은 3번 줄을 누르고 쳐도 B플랫 코드가 됩니다. 다음은 E플랫 코드입니다. 6플랫에서 발을 누르고 3번 손가락으로 4, 3, 2번 줄을 누르거나 2, 3, 4번 손가락으로 4, 3, 2번 줄을 누르거나 주의해서 연주해야 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입니다. 세 번째 마디부터 보면 다운, 쉼표, 또 다운, 쉼표, 다운업, 다운업 이렇게 나오죠. 다운, 쉼표 할 때 오른손으로 줄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운, 쉬고, 다운업, 다운업. 그러니까 하에 치고, 나에 쉬고, 두에 치고, 또 우레 쉬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네 번째 마디는 다운업, 쉬고, 업, 쉬고, 업, 다운업 이렇게 되어 있죠. 두 할 때 쉬고, 울할때 업하고, 세할때 쉬고, 엣할때 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입니다. 다섯 번째 마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급자들도 꽤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기본 주법으로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자는 다운 업, 헛손질 업. 두 번째 박자는 다운, 다운 업. 세 번째 박자는 헛손질 업, 다운. 네 번째 박자는 다운 업, 다운 업. 여섯 번째 마디는 다운하고 스타카토니까 빠르게 음을 멈추면 되겠습니다. 짠,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23, 24, 25, 26마디입니다. 자, 연주는 간단하죠? 전부 다 오음표입니다. B플랫 코드 4박자 하나, 둘, 셋, 넷 E플랫 코드 4박자 둘, 셋, 넷 C7 다음 F B플랫 코드는 이런 형태로 누르셔도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27, 28마디입니다. 자, 박자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C7스 코드, D마이너 코드입니다. 리듬은 같습니다. 자, 밑에 박자를 써놨죠? 전부 다 다운으로 연주하면 되고요. 하나, 두, 울 할 때 치면 되겠죠? 하에 치고, 나, 두, 울에 치고, 세에서 쉬었다가, 엣 할 때 치시면 됩니다. 하나, 두, 울, 세, 엣, 네, 엣. 하나, 두, 울, 세, 엣, 네, 엣. D 마이너도 리듬 같죠? 하나, 두, 울, 세, 엣, 네, 엣. 하나, 두, 울, 세, 엣, 네, 엣. 하나, 두, 울, 세, 엣, 네, 엣. 31, 32, 33마디입니다. 31마디는 4분음표, 8분심표, 또 8분음표, 부침줄이 있고 8분음표, 8분심표, 4분음표입니다. 수록만 보면 하나, 두, 울, 셋, 넷. 하나, 두, 울, 셋, 넷. 자, 코드를 잡고 치면 하나, 두 할 때 멈춰야 되겠죠? 울에 치고, 세, 엣 할 때 멈추고, 넷에 치고. 하나, 두, 울, 세, 넷. 하나, 두, 울, 세, 넷. 32마디는 다운, 업,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처음에 다운, 업, 다운, 업에서는 브러싱이 들어가죠? 브러싱 업, 브러싱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그 다음에 B플랫, 스타카토. 자, 박자 세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0마디, 53마디입니다. 40마디와 53마디가 연주가 같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간단합니다. 그냥 다운 업 하고 쉬고. 마지막 업스트로크는 스타카토 표시가 있으니까 좀 더 짧게 느껴지도록 빠르게 손바닥을 줄 위에 얹어 놓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멜로디처럼 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다운 업은 D 마이너 코드를 그대로 누르고 다운 업을 칩니다. 다운 업. 그다음에 둘에 나오는 다운은 1번 손가락을 떼고 다운. 그 다음에 업은 1번 손가락을 1프렛을 누르지 않고 그냥 줄 소리 안 나게 막아 놓은 다음에 업 하고 끊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높은 음에서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코드 소리와 함께 멜로디까지 치게 되는 겁니다. 멜로디로는 파파미레가 되겠죠. 파파미레. 요거를 코드와 멜로디를 같이